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는 평범한 RPG 게임으로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무기나 장비 같은 것도 사가면서 그거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막 턴제로 몬스터도 잡고 그런 류의 평범한 국산 RPG 게임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게임, 만든 캐릭터들 GS, 그다음에 뭐 체사레 그리고 에밀리오 요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얀지슈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우리 인간 여자 전사의 저 비키니 아머가 굉장히 아름답죠?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비키니 아머가 저렇게 파란색, 하늘색 비슷한 저런 게 아니고 하얀색이었어야 그래야 딱 취향 저격을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딱 시작했을 때 이렇게 술집에 들어와 보면은 술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가서 이제 다른 데서 시간을 때우다가 술집에 들어가면은 강제 이벤트가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벌어져요. 뭐를 마시면 좋을까? 글쎄 저것들은 뭐야? 이봐, 니놈들의 형편없는 꼴을 보니 술맛이 떨어져. 여기서 꺼져주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참아, 저런 녀석들은 무시해. 뭐야, 내 말이 안 들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어디 한판 붙어볼까? 싸운다, 참는다. 두 가지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름 없으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뭘 고르던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싸운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웃! 이 칼로 너희를 해칠 마음은 없다. 하지만 굳이 덤빈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 잠깐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제 부하들이 신뢰를 범했군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대장이라면 부하 단속을 똑바로 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했으니 됐소. 서로 없었던 일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이 술집의 모든 분들에게 술을 사줘. 가이, 이분들에게 사과드려. 미안하게 됐소. 괜찮으니까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하, 주인장, 여기 술 좀 많이 가져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드세요. 고맙소. 기사님 성함이? 아차,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GS라고 합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고맙소. 자, GS님도 한잔하세요. 예, 하하하. 하하, 미인과 함께라서 그런지 술맛이 더 좋군요. 취한다. 어머, 취하셨나봐요. 피곤해. 끝. 응? 다들 왜 그래? 훗, 이 친구들 술이 약하군. GS님, 미안하게 됐네요. 호호호. 내 칼, 우리 짐. 정말 우리 짐이 모두... 젠장, 완전히 망했어. 우리 짐 못 봤소? 모르겠는데요. 어제 그자들은 모르겠어요. 이 파는데 되지 못해? 흥, 도둑질에게 속은 자들 바보지. 자꾸 행패 부리면 사람들을 부르겠소. 이제 어떻게 한다? 라고 이렇게 다 털린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원래 이 이벤트를 할 때 일행 중에 도둑이 있으면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여행자들 털어서 돈을 마련하고 출발하는데 없으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이 집에 들어와서 약간 비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 똥수간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이 항아리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오면은 이 사이에 비밀 통로에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이핀 슈즈예요. 이 다이핀 슈즈라는 거를 끼워주면 리더한테 끼워주면은 이렇게 리더를 바꿔놓고 리더한테 신발을 딱 끼워주면은 자, 이동 속도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요런 식으로 이동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데 요런 걸 이용해서 게임을 조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돈을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기 때문에 딱 그냥 벗고 빨개 벗고 신발만 신고 있는 약간 변태 남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좀 구하러 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잠깐만 갔다 올 거예요, 저는. 막 갑옷이랑 무기랑 그런 걸 벌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 요번 페널티가 활만 쓰기이기 때문에 활... 제1379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활 이외의 무기는 못 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갑옷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옷. 자, 우리 제님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맙고 제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활밖에 못 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자 있잖아요. 이런 상자에서 세이브 로드를 좀 해가면서 이런 거, 활 같은 걸 좀 구해야 되거든요. 자, 활을 이런 식으로 구해서 뭐 끼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페널티 플레이니까요. 네, 초반에 파워블레이드 상자 위치 아시나요? 네. 물어보신 건 아니죠? 그, 어딘지 가르쳐달라. 요런 용도이신 건 아니죠? 자, 체인메일. 네, 상자는 랜덤입니다. 그래서 상자 앞에 세이브를 해놓고 반복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 나 왜 이리 왔지? 잠깐만, 여기서 스위치 누르고. 아, 디텍트가 없구나, 내가 지금. 그러면, 이거 삥 돌아가야 되네? 맞아, 내가 템이 없었지, 참. 탑블레이드요? 자, 지금 문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굴에서 비밀길 같은 거를 뚫어주는 그런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텍트의 거울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세이브 로드를 하면은 상자의 내용물이 바뀌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거울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세이브 로드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일정 폭이 정해져 있어요. 이 상자들마다 뭐부터 뭐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자 같은 경우는 디텍트 거울이 나오는 상자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해독약, 마나포션, 힐링포션, 디텍트 거울, 그 다음 만능열쇠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거에서 거울을 얻어서 가야 합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지니까요. 마법사는 디텍트나 언락이 없나요? 있는데 지금 못 써요. 레벨이 낮아서 레벨을 어느 정도 올려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상자에서는 만능열쇠를 얻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포션 같은 게 나오는데요. 로드를 반복하다 보면은 다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만능 열쇠가 있으면은 디텍트 거울 저것도 좋아요. 있으면은 열 수 있는 상자 중에 좀 귀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걸 얻어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거울 좀 리더한테 옮겨놔야 편해요. 요렇게 하고 아니라고 하자마자 됐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상자에선 브로드 소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칼을 쓰면 안 되잖아요. 페널티가 페널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얻어주고 갖다 팝니다, 나중에. 브로드 소드를 얻어주면은 나중에 이벤트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냥 못 쓰니까 팔아요, 그냥. 마나 포션 중, 여기 상자에서도 역시나 디텍트의 거울이라든가 뭐 그런 걸 얻어주는 게 좋은데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얻어도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세이브 로드 상자 노가다 같은 거 저한테 있어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얻어요. 그리고 이 상자 잠겨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U키를 눌렀거든요? 단축키가 U예요. 만능열쇠를 쓰는 단축키는 U고 그냥 쓰시려면 이렇게 인벤토리에서 이걸 눌러서 사용 이런 식으로 까신 다음에 잠겨있는 상자예요, 이건. 이 상자가 왜 좋느냐, 여기서 나온 아이템 중에 플레이트 메일 G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아이템을 얻어주면은 중후반까지 계속 갑옷을 안 바꾸고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 반복하다가 플레이트 메일 C 말고 이거 C잖아요. C는 구리예요, 구리. 원소 기호인데 T, 이건 우드. 그리고 C, 구리.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F는 철. 이 중에서 플레이트 메일 G를 얻어 주면은 이거요. 이걸 얻어 주면은 중후반까지 이걸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게임을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팁인데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팁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있으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디텍트의 거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네, 자네 램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무튼 이렇게 얻어주면서 계속 가다가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고 이 상자, 이 상자는 잠겨있지도 않는데 아까 그 상자랑 내용물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에서는 플레이트 메일 G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플레이트 메일 G를 얻을 수 있는 캐릭터가 파티에 한 명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하나 얻은 다음에 방패를 얻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방패 중에는 라지 쉴드 F가 좋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파티에는 플레이트 메일을 입을 수 있는 캐릭터가 한 명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트 메일 G를 하나 더 얻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의 몫이고 저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뭐 어떤 게 나오는지 막 그런 거 안 나오고 보통은 이걸 얻어요. 이 라지 쉴드 F 요거랑 요거 두 개는 세트로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파티에 플레이트 메일을 입을 수 있는 캐릭터 한 명 더 있어서 이 게임이 직업군마다 낄 수 있는 아이템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 명 더 있는 상태라 하나를 더 얻으면 좋아요. 네. F는 뭐죠? 파이어.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터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파이터는 낄 수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 원래 끼던 거를 요런 애들한테 준다든가 요렇게 해서 아이템을 분배해줘가면서 아까 털린 아이템들을 요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요 위상자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상자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어제 포션 같은 거 밖에 안 나오니까. 자, 함정은 그냥 무시해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 끼면 방패 못 낍니다. 활은 양손이라서. 자, 이 상자도 대충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정을 막 밟았잖아요. 밟아도 이 게임에는 회복이 있어요. 라지 실드 나왔네요. 아이고. 자, 전투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투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 가가지고 공격을 누르면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고, 요 키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의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스켈톤, 스콜피온, 그리고 우리가 피가 몇 남았는지, 피가 9 남았죠? 그 다음 막 15 이렇게 남아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근데 템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거든요? 이거 싸우면 져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은 맵의 모서리 부분으로 도망을 가면은 퇴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피가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염한 자세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반 이하로 달아있다. 요런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핵핵되고 있는 게 역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염하게 저렇게 요런 식으로 퇴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면적이 남아있는데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붙잖아요. 이런 거는 비밀 길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는 아이템 중에 디텍트의 거울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확률적으로 거기를 뚫어주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로드를 해서 또 쓰면 돼요. 단축키는 D입니다. D 안 되네요. 다시 로드. 확률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아껴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힐링 포션 강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함정을 아무리 밟아도 괜찮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게임의 캠핑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마을만 아니면은 이렇게 캠핑 타임을 정해서 아무 때나 캠핑을 이용해서 HP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캠핑을 하면 몹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세이브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벤트 발생. 응? 웬 보물상자지? 하하, 역시나 운이 좋아. 언제나 일이 쉽게 풀리는군. GS?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조금은 어려워진 것 같군 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괴물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는 조금 장비를 맞추고 싸워야 되는 그런 형태의 몬스터거든요. 보시면 레벨이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기본적인 장비는 맞춰야 되는데, 여기로 오면서 대략적으로 그 갑옷들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싸워도 일단 이렇게 첫 턴은 피해서 니가와라 작전을 좀 펼치고, 이 상태에서 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먹. 어우, 크리티컬 히트 방금 건. 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얘네 잘 잡아줘야 합니다. 조심해서. 활.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쯤 된 것 같아요. 게임 시작한 지. 자, 제일 센 거는 방어구가 제일 좋은 주인공이 맡아주면 좋고, 나머지 애들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먹으로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인공이 원래 여기서 방패까지 끼고 있으면은 그 적들의 공격을 전부 다 맞아주는 그런 담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패를 안 끼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 메일을 아닌가? 꼈나? 안 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자, 피가 몇 남았죠? 10이 남았는데, 10이면은 초반 매직애로, 그러니까 마법으로는 잡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 이게 안 맞네. 야, 사망. 이 게임은 명중률이 정말 레벨에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는 명중이 진짜 안 돼요. 아주 명중률이 똥망이에요. 네, 잘자유. 이거 졌네요. 이 로드각이네요. 저 로드각. 뭐 초반부터 시체막이겠네. 가지가지하네 참. 가지가지하시네요. 날 가져요. 아니면 우리 여전사가 혼자서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다 잡을 수 있나요? 한 요쯤? 좀 박혀라 좀. 겁나 안 박히네 진짜. 아, 저 죽었네요. 죽었어.
이건 죽었어. 오케이, 하나. 아, 괜찮아요. 그 상자 노가다는 한 개도 안 해도 충분히 깰 수 있는 게임이라 아이템은 대충 세팅해도 돼요. 잡을 수 있나요? 아하하하하. 자, 어쩔 수 없죠 뭐. 준비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아, 역시 방패를 안 낀 것 같더라. 방어력이 이상하더라. 원래 이렇게 방패 세트를 두 개까지만 딱 끼워놓으면 혼자서 막아 주거든요. 근데 뭔가 방어력이 이상하다 했어. 자, 다시 2차전. 오신 분들은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 사가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국산 고전 게임 회사 중에 가장 컸던 양대 산맥이라고,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던 바로 소프트맥스와 손놀이사, 그렇게 두 개 중에서 손놀이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손놀이라고 하는 손장난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만드신 게임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으로는 아큐러스, 화이트데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포게임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강철의 제국,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우리나라 게임계의 역사를 바꾼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그리고 뭐 다크사이드 스토리, 뭐 그런 류의 게임을 많이 만든 게임 회사예요. 아마 이 포가튼사가 방송만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 멘트가 좀 식상할 거예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소개하는 멘트라서. 암튼 고옥게임 회사의 게임인 포가튼사가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한 명 죽었죠? 괜찮아요. 네, 창세기전을 만들어서 유명한 소프트맥스와 그 다음에 이 손놀이사,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커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엔. 아, 과거에 물론.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따라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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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또 아까랑 비슷하게 돌아가겠는데 이거. 일단 이 시라크부터 잡고. 아, 참고로 소프트맥스 얘기 나왔으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최근에 소프트맥스의 게임이었던 주사위의 잔영, 즉 포립이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됐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모르시고 한번 해보시겠다 그런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솔직히 약품 안 쓰나 그랬는데 하도 못 싸워가지고 하나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넥스트 플로어, 데스티니 차일드의 회사죠. 역시 이렇게 방패를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큽니다. 오케이. 아,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원래 초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잡혀야 정상인데. 자, 경험치가 오르고 죽은 애는 경험치를 못 받아요. 자, 그럼 상자를 열어볼까? 자, 상자를 열면은 마돌의 보물이란 걸 얻으면서 아래쪽에 못 보던 마법진이 생겨있는데, 이 마법진을 밟으면 초반 지역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동굴을 탈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한 마법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마돌이란 사람한테 돌려주면은 뭔가 퀘스트 보상을 준다는 그런 거겠죠? 아, 그리고 마을 가는 김에 돈 좀 벌라고 아까 말씀하신 파워블레이드 그거 갖고 와서 마을 가서 좀 팔겠습니다. 지금 이 도둑이 파티 없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져서 칼을 하나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막을 통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 벽들이 막 있는데, 이 벽들 중에 요 벽, 여기가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들어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막히는 게 당연하죠, 벽이니까. 근데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파워 블레이드 플러스 2라는 걸 주는데, 이거를 원래한테 쓰면 꼈겠지만 오늘의 페널티가 활만 무기로 사용하기 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마을 가서 갖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데 쓸 거예요. 따란따란단단 따라다라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잠깐만 팔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매각, 쓸데없는 이런 끼지도 못하는 무기들은 전부 다 갖다 팝니다. 끼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활 제외하고는 팝니다. 아, 파워블레이드는 또 여기서 안 팔리네. 어쨌든 요거 가지고 가서 이제 마돌이란 녀석이 어디 있느냐, 일단 회복 좀 받을게요.
딴딴딴딴딴딴 치료. 아, 사우라비는 뭐 맨손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활을 못 끼니까. 근데 활 못 끼는 캐릭터 그냥 맨손으로 쓰는 거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 큰 저택에 오면은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들어가면은 이 마돌이란 녀석이 보물? 이거 혹시 당신이 찾는 거 아니오? 아니, 내 보물이잖아. 고맙소. 뭐요, 가지 않고 여기 서서. 응? 설마 대가를 바라는 거요? 하하, 뭐 그러시겠다면야.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오. 라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1번을 만약에 고른다. 채 더러운 놈들, 이거나 먹고 떨어져. 500겔더러 얻었다. 후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끝나버리고 경험치가 안 올라요. 보시면 경험치가 253, 밑에 쪽에 EXP 보이죠? 총 6000의 경험치가 필요한데, 레벨을 올리는데 253이 온라인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이고 아이고, 2번이었지 참. 아, 1번이었지. 이거를 방금 선택지에서 그거 말고 아래 거,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오 를 고른다. 응? 진심이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만약 돈을 원했다면 그냥 팔았지.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려. 2000겔더 얻었다. 아, 이런 건. 그 마음 계속 간직하기 바라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돈도 주면서 보시면 경험치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퀘스트가 중요해요. 왜냐? 전투에서 올라가는 경험치는 눈꼽만큼 주는데 퀘스트로 올라가는 경험치는 아주 많이 줘요. 그리고 한 퀘스트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치 1253이죠? 이 상태에서 이 꼬마에게 말을 걸면은 우리 아빠 엄마는 항상 싸워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이제 집에 있기도 싫어요. 정말 혼자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 아이의 집은 바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집입니다. 이 집 남편. 저놈의 옆에네. 매일 뭔 잔소리가 그리 많은지 하루도 바가지 안 긁는 날이 없어. 에이, 이혼을 하던가 해야지 원. 으이그, 내가 못살아. 어쩌다 이런 곳에 시집와서 내가 미쳤지. 이봐요, 당신은 결혼할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치욕이 따로 없으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 심하게 싸웠다 라는 걸 듣고 나서 다시 꼬마에게 가보면은 아저씨들이 너희 집에 가봤더니 사태가 심각하더라.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데. 아직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아빠가 엄마 생일을 그냥 넘어와서 그래요. 으흠, 원인이 거기 있었군. 라고 이렇게 원인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걸 들은 다음에 다시 그 집에 가서 화해를 시켜줘야겠죠. 이제 딸을 봐서라도 좀 참으시는 게 어때요? 딸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난 저희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빠, 남편, 이봐요, 아내 생일을 그냥 넘어와도 집안이 평온할 줄 알았소?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오. 그나저나 왜 그랬소? 쩝, 옆에 내 생일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내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딸리니 어쩔 수가 있나. 그런 사연이 있었군. 여자들은 돈만 밝히는 줄 아나봐? 그런 것을 꼭 돈으로만 해결하려 들지 말아요. 여자는 작은 성이라도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아, 알았소. 생각해보지.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방금 그 대사는 파티에 역해가 있을 때 역해가 해주는 대사고, 역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따로 충고를 해주는데 어쨌든 역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을에 나왔다가 들어와 보면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 집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화해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말 고맙소. 당신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소.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지만 요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라고 화해를 했는데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어서오세요. 저희 남편이 얼마나 낭만적이신지 모르실 거예요. 남편이 저번에 생일 못 챙겨줬다고 하면서 연애할 때 불러줬던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누가 뭐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요. 라고 이렇게 노래로 화해를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다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보답해드리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하하, 괜찮아. 너희 집이 화목해졌으면 그것으로 좋게. 그럼 이만 우리들은 가볼게. 네, 아저씨들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이렇게 퀘스트를 하나 완료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경험치가 아까 1200이었는데 2500으로 올라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퀘스트를 클리어해주면 경험치가 오릅니다.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험치가 오래니까 저런 거는 쭉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경험치는 벌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똥숲가는 50%의 확률로 마을을 나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다시 들어올 때마다 50%의 확률로 어떤 NP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 마을에서 여관에서 간단히 요긴하고 싶은 데를 눌러서 아이템을 하나 사야 돼요. 자, 고락주라고 하는 걸 사야 되는데 이 마을 이름이 고락스 마을이에요. 고락스 마을의 특산물인데 이걸 하나 사두면은 나중에 이벤트로 쓸 수 있어요. 당신들은 바로 A 아니잖아? 뭐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응? 그래. 그럼 도구점 주인에게 가보시구려. 뭐 심부름 해줄 사람 찾는 것 같던데. 이 말 듣고 다시 가주면 하하하 어서오세요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무언가를 찾는다길래 우린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로? 당신이 무언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일이요? 내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아하, 그러고 보니 당신들은 마돌림의 보물을 찾아주었다는 그 사람들이군요. 좋아, 뭐 그렇다면 별일 아니고 데이브랜분에 살고 계시는 스테이님께 물건을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희한테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부탁드리죠. 내 품삯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적색 아뮬렛을 얻었습니다. 이걸 얻고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을을 나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50%의 확률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남캐가 하나 보이는데 아쉽게도 남캐입니다. 어쨌든 말을 걸어보면은 악 누구야 빨리 나가요 라고 똥맨이 말을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말을 걸어도 똑같아요. 계속 말을 걸어도 똑같은데 근데 나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바뀌어요. 있으면 네, 뒤태가 훈훈하죠. 딴 따라란 딴. 자,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 또 있다 없네요. 없으면은 다시 또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똥 싸는데 중무장한 4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놀랄까. 그지? 막 칼 들고 칼이랑 활 같은 거 막 메고 중무장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막 대검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 진짜. 우와, 이 아저씨 또 들어왔네. 똥 누는 거 처음 봐요? 라고. 네, 아니요, 걔 동료로 할 건 아니고 그냥 보여만 드리려고요. 예, 또 놓치고 진행할 수 없는 이벤트죠. 매번 보시던 분들은 좀 지겨울 거예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없고 딴딴딴 딴따라란딴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총 5번의 대사 바뀌거든요. 근데 그 5번의 대사를 다 보면은 궁극의 아이템을 하나 주는데 그 아이템을 낄 수 있는 캐릭터가 딱 한 명밖에 없어서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 파티에선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벤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을 줘요 나중에. 아, 정말 미치겠다. 일어나고 싶어도 폰트도 없고 라고 하는데, 폰트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도트예요, 도트. 그러니까 모션이 저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뒷모습에 똥 싸고 있는, 앉아있는 모션, 쭈그려 앉아있는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약간 개발자식 개그예요. 말아봐, 암만 그래도 국건이 단 똥눈다 라고 하죠. 개발자식 개그. 개발자식. 네, 가꾸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저 대사를 봤다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보면 되는데 없네요. 왔다갔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 이런 의미로 보여드리는 거라 굳이 안 해도 되는 퀘스트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런 느낌. 있네요. 이게 마지막 이제 으아, 화장실이 여기밖에 없으니 다른 곳에도 갈 수 없어 라고 이 멘트를 들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총 5번의 멘트를 다 들은 다음에 진행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궁극의 아이템을 하나 받습니다.